뭐야 그게? 햄버거 덮밥. 햄버거 덮밥. 한 번씩 이렇게 먹으면 골라 먹는 재미가 있지 않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슬아 맛있어? 응. 뭔데 이슬이 거는? 아 이거 너무 쉽다 이건. 설렁탕 국밥. 설렁탕 우리 이슬이는 저 이슬이 구수한 거 좋아하는구나. 어머니 있잖아요. 저 소고기 국밥 먹고 싶어요. 소고기 국밥. 소고기 국밥이요. 이분. 아 그리고요 전 그거 싫진 않은데 이슬아 너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먹냐? 넌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먹니? 응? 맛있어? 네 배고파서요. 아 배고파서? 그 뭐지 막 맛있어? 맛있어? 목소리 샤워했어? 근데 다친 데서 너무 아파요. 어? 왜 다쳤어? 어디 있지요? 보자.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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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보자 보자. 아 조심하지. 아니 오늘 아스팔트에 뛰어. 맨날 니는 뛰어다녀. 무거워요. 응? 아니 손대고 아스팔트에서 무거워. 그래서 옆쪽 치켜서 피났어요. 그 왜 곰걸음을 했어? 아니 몰라요. 왜 했어? 너네가 그거 재밌대며. 안 하고 싶다고 하면 안 하는데 니네가 계속 한다고 하잖아. 아파 저 얘 진짜. 우리 이렇게 했어요 되겠다. 공걸음. 아이고야. 이렇게 공걸음 하고 이렇게 어리걸음 하고 그리고 했잖아. 그거 하고 그럼 네가 왜 했어? 아니, 안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얘는 아버지 보니까 괜히 엄살 부리는가 본데. 이슬이는 안 하고? 이슬이도 했어. 이슬이도 했어? 아니다. 곰걸음. 전 앞에 보면서 돌 없는데. 그래, 이슬이는 이슬이는 굳이 안 하지. 아 진짜? 너도 했어? 곰걸음 했어? 아 진짜? 우리 오리걸음도 했어요. 곰걸음도 했어요. 아, 그거는 벌 아니야 벌? 훈련이 아니고? 이렇게 체력 훈련이야? 한 사람이 잘못하면 다음이었어요. 이렇게 해야 돼요. 누구한테? 자녀로 봤어요. 쉴때 이렇게 못 써요. 쉴때 투명 의자로 이렇게 있거나 이렇게 억지로 있거나. 자녀리가 대장이야? 네. 아니 근데 억지로 했냐고 물어보니까 재밌어서 했다. 그러니까. 야 근데 오해하겠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자녀리 오해하겠다. 한 바퀴 해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네가 재밌어서 했잖아. 오 잘한다 했잖아. 우와. 아, 얘 진짜. 훈련 효과 있네. 잘한다, 햇살아. 이슬이도 할 수 있어? 네. 이야. 오, 잘한다. 어? 얘도 한다. 야, 훈련 잘 시키네, 찬우리. 야. 우와. 야, 대단한데? 시골 애들 장난 아닌데? 근데 안 무섭게 하려고 어둠 속에 가, 그러니까 어둠 속에 가서 가둬놓고, 그 다음에, 창고에다 가둬놔요. 그래, 그래. 가둔다고 얘기하면 또 오해되네. 아, 그거는 가두는 건 아니지. 놓고요, 문 닫고. 꼭꼭꼭 꼬내기 전엔 꼭꼭꼭 자, 그러지 않고 자기를 왜 받아. 저 자신을 달라요, 전세요. 어머니 해줄게요. 어머니 해줄게요. 한 세리보다 못해요, 보세요. 그래요, 근데 산이 잘하네. 뜨거운 물에 산이 많이 발전. 산이 잘하네. 우와. 저희가 20번 할 수 있어요. 아, 진짜? 보세요. 아 이걸 또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 산이 잘하는 거 한번 얘기했네. 이슬아 그만해 알았어 알았어 했어 했어 아유 그만해 그만해 아이고야 너 뭐 하려고 그러냐 앞으로? 운동선수 할 거야? 군대가 햇살이 무슨 운동 할 건데? 성스럽게 키우고 싶어. 큰일이네 우리 햇살이 뭐 할지 큰일이네. 뭐 할까 우리 햇살이는 짧은 머리 좋아하고 햇살이도 빨리 밥 먹어. 햇살이 뭐 먹어? 저는 여왕 할래요. 여왕? 해라. 여왕 안 돼. 여왕 안 돼. 햇살아 좀 골라봐봐. 햇살이 먹고 싶은 거 하나 골라봐. 다 어디라고 그랬지? 우리나라는 왕이 없을까? 우리나라 왜? 왕이 있으면 네가 왕 하려고? 네. 왕은 혈통부터 왕이어야 돼. 대통령은 대신에 누구나 할 수 있잖아. 대통령이 되는 거 훨씬 낫지. 왕은 안 되지만 대통령은 될 수 있어, 사나.
대통령 할 거야? 한번 갈까요? 왜? 대통령 안 하고 싶어. 왜? 이 나라로 한번 바꾼 거지 하나님의 나라로 우산이가. 그건 너무 큰 꿈이에요. 아, 사나이가 꿈을 크게 꿔야지. 얼굴 벌리셨다 얘 지금. 더워서. 타가지고. 더워서. 탄 거 아니야 오늘? 오늘 햇빛 안 쳤잖아. 그래도 햇빛 없어도 밖에 있으면 타지. 우리 도리콩이 하나 더 먹을 티요? 응. 어, 두 개. 오, 두 개. 햇살이 뭐 어, 부대찌개 먹네. 얘 매울 텐데. 안 매워요 저거. 햇살이는 그래도 매워. 괜찮아? 이슬이도 먹어요. 햇살이가 계속 매운 걸 먹네. 안 매워요. 아니 근데 조금 조절해줘야 돼. 왜냐면 설사한단 말이야. 선생님 선배 이렇게 맛있는 음식 수고 감사합니다. 음식 먹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뜨겁다. 뜨겁더라. 이슈가 이슈리 저기다 밥 좀 더 말아줘도 되겠구만. 더 말아줘? 아 새 거 먹을 거야? 뭐 먹을 건데 너? 다른 맛 먹을 거야? 나 이거 먹고 더 먹고 싶으면 부대찌개 먹어야지. 근데 이거 한 개 더 해주세요. 그런가? 알았어. 여기 어, 어떻게 나는 엑기스가 뭐예요? 응? 나는 엑기스. 마늘 엑기스? 마늘을 짜가지고 사나. 응. 엑기스라는 말은 그 아, 맞다. 진액을 얘기라는 거야. 응. 쫙 짰을 때 그 그 즙 아무것도 안 탄 막 그 원액 있잖아. 원액 이런 거. 마늘을 짜가지고 그 즙 나온 거 뭐 아무것도 안 탄 그런 걸 엑기스라 그래. 근데 사과를 어떻게 짜요? 사과를 그 기계로 짜는 게 있어. 그래요? 더 먹으려. 잘 먹네. 맛있어? 컵밥의 날이야 오늘. 쟤 설렁탕 또 먹는 거야? 똑같은 거? 왜 딴 거 먹지? 좋아해 저거를. 아 그래? 나는 싫어요. 야. 나도 맛있잖아. 왜 했더라도 되게 좋아하잖아 설렁탕. 이거는 더 좋아해요. 너는 부대찌개가 좋아? 매운 거. 아 이거 숟가락을 이걸로 쓰겠어? 응 저 숟가락 그래. 큰 걸로. 이거 일단 먹어. 너무 귀찮아. 일단 먹는 거를 먹지. 얘랑 좀 써있어. 왜요? 어머님 알려주지 마. 뜨거워요. 하고. 내가 하리 오지, 하리. 맞죠? 응. 예. 네. 걔들도 많이 컸겠다 이제. 하리 하루 하리니 하리니도 진짜 많이 큰 것 같아. 내 하리 온다. 하리 도와줄까 이슬이? 응. 나 안 먹어. 됐어요? 우리 뭐 먹을까? 그만 됐어요. 하리니 열었어. 살쪄. 탄수화물 안 먹어. 아 좀 먹을까? 엄마 세 번 누르면 돼 제가. 이거 뭐 야채 남은 거 없나? 샐러드나 좀 먹을까? 샐러드 만들어야지. 뭔 샐러드인데? 빵 먹으세요, 빵. 빵 안 돼, 빵 안 돼. 왜? 빵이 완전 탄수화물 덩어리지. 진짜요? 응. 빵 단백질 아니에요? 아니야. 그럼 빵 나트륨인 줄 알았네. 뭐야, 나트륨은 소금이고. 그래요? 응. 소금도 탄수화물이잖아요. 아니야, 소금은 소금이야. 나중에 소금은 탄수화물이 아니고요. 아직 그런 걸 안 배웠구만, 산이가. 우리 산이 그거 언제 나오지? 몰라요? 몰라요? 영양소에 대한 그런 거 과학 시간이나 나올 텐데.
아픈데. 아픈데. 그 연구를 해. 한번 괜찮아 볼까요? 네? 그래, 다치지 말고 예쁘게 커라. 우리 햇살이 도깨비 방망이 다리가 돼버렸잖아 너는. 언제 다 이렇게 야, 상처냐. 응? 아이고 참네. 뭘까요? 영어로요? 아니 영양소. 야채. 햄버거. 패키. 아니 탄수화물 이런 거. 됐어 했어라 됐어. 그거 중에서 뭘까요? 햄버거. 이거 오뚜기지 다. 얘네는 무슨 컵밥이 제일 맛있어? 저요? 지금까지 먹어본 것 중에서 뭐가 제일 맛있니? 우정국이 비... 네! 이게 푸드링크가 안 먹었어? 햄버거도 맛있으니까요. 여러 가지 제일 맛있는 거. 근데 땀이 나고 있어요. 땀 안 나는 거. 저기요, 미역 먹을래? 미역? 미역? 뭐 하고? 아 일단 미역 하여튼 베이스로 먹을 거냐고. 아 미역 먹을 거야? 먹을 거 세 개 하고 아니면 내가 먹을 것만 하고? 자기 몇 개 먹으려고? 나 두 개. 그럼 세 개 해라. 배고파. 아 이거는 뭐 다른 거랑 어울리지가 않아. 미역국수. 미역면 맛있게 생겼던데. 미역면? 먹어보고 싶어요. 미역면 자기가 열무랑 먹으니까 뭐 나름 괜찮은데? 어머니, 내가 이거 뭘 줘? 물 더 넣어줘? 네. 왜? 아니, 물을 주고 먹자. 물을 뭐야? 조심조심 했어라. 조심. 조심. 비키세요. 비키세요. 빵빵. 엄마 이거 세 번 돌리는 거. 언니 햇살이 많이 컸네. 햇살이 많이 컸어? 이런 것도 하고? 더 힘들어. 우리 강 햇살 씨. 엄마 이거만 먹어보겠습니다. 아 맛있겠다. 진짜 맛있는데. 망한 거 아니야. 원래 이래. 제일 맛있었던 게 버터 장조림덮밥. 아 진짜로? 좋고. 전 서울 불렁탕. 이슬아 배고프다고? 네. 아니 아침 쏟았어. 햄이 이렇게 있어요. 만들어주신 초고추장은 맞죠?
맛있어. 한입 먹게 해줄까? 응. 나 맛있겠다. 아니? 다 먹고 먹으면 돼. 한입 먹게 해줘야. 어? 한입 먹어. 침 돌지 않아? 제가 이거 보니까 안 그래? 아, 배고파. 됐어? 나한테 줘야지요. 먹어? 비밀만 먹어. 이슬아, 이슬아 아버지 그치? 국물 좀 먹어볼게. 아빠, 드실래요? 이슬아? 맛있네. 저거 드실래요? 그래? 응, 먹어볼게. 이쪽이요. 진짜 맛있을걸요? 더 맛있죠, 약간. 맛있다. 엄마는 지금 너무 배고파가지고 그냥 뭐든 다 맛있을 것 같아. 저 뛰어놀 때 진짜 배고팠어. 엄마 한 입만? 난 한 입만 찾았어. 해미랑 같이 먹어보세요. 맛있다. 이슬아 방울이 언니 해미야 진짜? 못 들었는데? 엄마는 먹을 때 너무 하고 나왔어요. 근데 진상하니까 냄새 좀 심하다. 머리 이렇게 머리. 고양이 냄새. 아, 향기롭다. 그 냄새. 형아, 나 좀 이따 내려온다는데. 뭐, 누가 먹었지? 뭘 먹어? 나 너무 없어진 것 같아. 왜 그래? 맛있죠 저거? 하나 더 먹을까? 뭐 먹지? 오빠! 와이? 나 저거 불고기 덮밥 먹을 거다. 뭐해 있죠? 할 사람이 있어요. 사실은 슬라임 있죠. 슬라임이 언니가 없다고. 슬라임이 없어요. 여기 있어. 아. 아니 난 그냥 치즈볼 먹어야지. 치즈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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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맛있죠? 이거 먹어도 되죠? 언니 치즈볼. 먹어? 저 치즈볼 팬 됐어요. 너무 맛있어요 이거. 나는 별로.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치즈볼일 것 같아. 아니야, 나는 까발기가 더 맛있지. 우유랑 같이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이상해. 왜 이상해? 아니지. 면 부대찌개. 이게 먹어야지. 아니. 맛있나? 진짜 먹어도 맛있나? 이거 먹어도 돼요? 맵다. 아버지 면 다 드셨어요? 양 맛있게. 제이컵.
사원이 표정 왜 그래? 라면보다 맛있을 것 같아요. 라면이 제일 맛있어. 전아, 이건 맛 없어. 먹고 싶어요. 라면 먹고 싶은데 억수로 참는 거야 지금. 응. 엄청 먹고 싶어 라면. 그래요? 응. 컵밥 먹고 싶다. 응, 어머니도 진짜 먹고 싶어 지금. 아버지가 안 드셔가지고. 어머니 한 입만 먹어요 그러면인데. 그냥 한 입만 줘. 너 먹을 때. 네. 한 입만 먹을게. 국물 좀 드세요. 아까부터 엄청 먹고 싶어서 너네 먹을 때. 국물 한 입. 다 먹어줄게. 네. 먹어주는 게 아니라 먹고 싶은 거 아니에요? 맞아. 대박이야. 맛있죠? 하늘이 뭐 골랐어? 김치 톡톡 김치 알밥. 이거 맛있는데. 톡톡 김치 알밥 너무 상큼하지 않아요. 상큼해. 달큼? 한 줄 먹어볼래? 네. 결국 얻어 먹어. 나도 먹고 싶다. 맛있어. 맵다 이거. 좀 맵지. 네. 오빠 미안하다. 나랑 혼자 먹은다 이거. 응? 혼자 먹을게. 혼자 먹은다. 미안하다. 공부는 여워. 나는 이제. 조심조심. 너 두 그릇 먹는 거야 그러면 너도? 응. 잠깐만. 우와. 맛있는 냄새. 오, 동그란 게 있다. 이것이 아니야. 왜? 먹어. 아니 나 너랑 같이 먹는다 이거 깠는데 갑자기 다른 거 먹으면 어떡해? 똑같은 거야 햄버거. 왜? 왜 먹고 싶은 거 먹는 거지? 왜 그래? 아니 이거 같이 먹는다 해서 깠어요. 근데 하나 다 못 먹을 것 같아. 아, 다 못 먹을 것 같아서. 물 마셔 얘들아. 형아 있잖아. 이거 맵다. 맵다. 끝에 왜요? 형아 맛있지. 저 먹을래 그러는데. 그러면 언니 엄청 매워. 이거 매워. 너 실제로 나한테 이런 말 한두 번이 아니잖아. 또 면서 드셔야 돼? 아, 오빠님 먹어라? 아니, 껍질 안 먹어도 되잖아. 이건 또 조금이다. 저도 먹을래요. 혼자 찔 수 없다. 이게 뭐야? 잠깐 봐봐. 이거는 나트륨 아니에요? 치즈, 나트륨 짠 맛이니까. 여기 뭐 들었는지 한번 볼까? 보자. 지방 24g, 탄수화물 66g, 나트륨 1390mg이네. 어쨌든 치즈라서 지방이 좀 있긴 하지만 결국엔 다 이런 거는 다 탄수화물이야. 그게 더 나트륨 많아요. 그 봉지에 있는 거. 그래도 많았어? 네. 진짜? 먹으니까 이게 더 적혔어. 그거 74였어요. 왠지 큰어머니가 봉지... 그게 더 짜다고 느껴서 저한테 말했는데 74라는 게 무슨 말이야? 나트륨 74%. 아, 퍼센트로. 아, 큰어머니하고 이거하고 그거하고 동시에 꺼내가지고 같이 먹어봤어. 근데 이게 더 자극적이야 맛이. 색깔도 이게 더 짜. 근데 그건 더 짜던데? 뭐야? 전 이거 이런 거 좋아해요. 이렇게 한 번 먹어 다섯 번 씻고 한 번 먹어 다섯 번 씻고 계속하면 맛이 계속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근데 이게 안 좋은 점이 있어요. 이빨이 계속 붙어요. 이빨이 붙는 건 이게 많이 먹으면 안 돼. 너무 짜. 네? 오, 냄새 맡아 보세요. 맛있는 냄새야. 햇살 아버지 조금만 줘라 그거. 저 꺼도 돼요. 알았어. 나 돌려야지. 햄버거 그것만 조금 먹어야지. 오래서 먹겠어요. 전 여기에 들어있는 버섯이 맛있어요.
제가 사달라 했거든요. 뭐를? 블럼블럼 치즈볼. 그래서 세 봉지를 사오셨어요. 세 봉지에다 치즈맛 팝콘 하나를 오시면서 한 봉지에 3분의 1을 혼자 다 드셨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니 그 이마트를 갔었어? 이마트 아니, 24 편의점. 아 편의점에도 팔아? 여기, 여기 편의점 말고 저기 그래? 번지점프하는 잘 먹겠습니다. 아 거기도 있구나. 이거 사다 주시려고 번지점프 있는 곳까지 가가지고 거기 밑에 있는 결국 푸너머니가 드셨잖아. 네? 결국 푸너머니가 드셨잖아. 뭐야? 치즈볼. 아니 세 봉지 중에 한 봉지는 그 다섯 분이 같이 다 먹었고 한 봉지는 제가 가지고 제가 먹었어요. 맛있다. 근데. 아 그래서 오늘? 네. 미야. 그럼 한 봉지는 아침에 꺼낸 거. 이거 미역 맛있다. 엄마는 저랑 같이 드시고 아버지는 고마워. 사랑해 세상. 이거 아버지. 어 밥이 너무 많다. 잘했네. 잘했어. 고기는 하나도 안 고기는 거의 없어. 아버지 많이 안 드셔가지고. 안 돼, 안 돼요. 왜? 아, 조금만 줘. 맛만 볼게. 무슨 맛이야? 많이 섞어봐. 이제 이거 많이 먹으면 살쪄. 진짜야? 설렁탕 두 그릇 먹고. 그러다가 네 옛날처럼 먹나? 아 어머니 만지셨잖아 방금 전에. 옛날처럼 돌아간다. 진짜 됐어 됐어 됐어. 진짜 돌아갈 수도 있어. 그냥 어머니 한 입. 완전 될 것 같아서. 네. 맛있어. 진짜. 저 잘 골랐죠? 진짜 맛있어. 맛있겠다. 어머니 진짜. 맛있어? 맛있다. 설탕을 녹여가지고 먹는 베이킹소다를 아이스를 내는데요. 설탕을 녹인 다음에 베이킹소다를 넣으면? 네. 그 아이스를 넣는데요. 그 쪽자 되는데? 아니 아버지. 뭐야? 그 쪽자라고 하잖아. 그 뭐라고 해? 달고나. 달고나 달고나. 아~ 되잖아. 설탕 녹인 거에다 베이킹소다 넣으면. 그 베이킹소다였어요? 맞잖아. 베이킹소다 맞지? 먹는 베이킹소다. 달고나. 달고나 맛있네. 한 아이스를 넣는데요. 슬라임이 아니라 달고나겠지. 아이스를 넣는 거야. 그렇게 되면 무슨 색깔인지 알아? 갈색돼. 목욕절 시작하셨습니까? 오늘이? 그렇게 끼고 먹으면 언제까지 먹으려고 너 껌을 잡냐? 일단 네 밥 먹어. 양념 먹어. 맛있어? 맛있겠죠? 저 고백 필요 없는 게 다 드릴까요? 잘 먹어. 섞어야 맛있지. 저 고기 별로 안 먹어요? 네 엄마 섞어. 아 괜찮아요? 나 아버지 단백질 드릴까요? 아니야. 저 진짜 버섯만 먹고 싶은데. 고기 반만 줘 그러면. 네. 배 먹고 싶어요. 응? 배. 저 오늘 깎기 좀 귀찮다. 아버지 배 먹고 싶어요. 어? 배. 배 내일 먹자. 내가 깎기 귀찮다 그랬어 지금. 내일 먹자 이거 지금. 어머니 오늘 쉬는 날. 아버지도. 어머니 일을 너무 많이 했어. 컵밥 먹는 날이잖아. 이런 날은 너무 일을 많이 했어 어머니. 뭔가 이렇게 손이 가는 음식은 안 먹는 걸로. 다음 주에 한 그릇 남아. 세종대왕의 그 신들을 만든 날인데 그 날이야. 맞아. 어떻게 알았어? 산이 알아서 줬잖아. 이야. 산이가 해설이 선생님구만. 선생님.
치즈 불도둑. 뭐야 갑자기? 치즈를 먹을 한 박스 하셨잖아요. 한 시간 만에 다 먹잖아 너 이거. 아니에요, 저 지금 반단 먹었어요. 그리고 이거 제가 다 먹은 거 아니에요. 이만큼 없어. 네가 먹기 시작하면 한 시간이면 끝나잖아. 응? 뭘 하면서 먹어야지 한 시간이면 끝나지. 이거 하면 안 돼. 오랜만에 오지차는 다 먹어야지. 오지차 나 이게 또 오지차 줘. 컵밥 몇 개야 이게? 어, 콜라 한 잔 먹어도 돼? 콜라 말고 그 라임 있나? 그거 없어? 다 먹었어? 아니 있잖아. 아, 그 사무실에 저기 있는구나.